그거 제가 어제 영상 봤거든? 우리 나이에 마이너스 0.8 하면 그 옛날의 나이. 뭔 소리냐? 형 지금 28에 마이너스 0.8 하면 된대. 아, 그게 옛날의 나이. 옛날에는 더 곱하기 0.8이야. 뭐. 곱하기 0.8인가? 뺏기면 그냥 한 살 옛날이면 한 살 있고 뭔 말이지? 아, 드디어 첫 방이 끝났습니다. 네. 음악 방송은 오늘이 처음이었죠. KBS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CM송 한번 부르겠습니다. KBS, KBS, KBS 한국 방송 큰 이렇게 사고 없이 첫 방송 생방송인데 잘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고 우리 나원들도 응원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거의 일당 100회였어 진짜. 일당 100. 탑팬 분들도 저희 무대 끝나니까 박수 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. 저 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제일 인사하겠습니다. 근데 난 이걸 몰라. 보면서 배우는 거지. 나도 모르는데 따라하는 거. 제가 사실 오늘 윙크를 하려 했었는데 네. 생방 딱 직전에 제가 윙크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. 네. 막상 본방에는 윙크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럼 아쉬운 마음을 담아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. 끝없는 갈증. 이렇게 무겁게 그것도 괜찮게 하네. 제가 윙크 썰을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엔젤 때 약간 처음으로 귀여운 그 약간 좀 신나는 곡이었잖아요. 그렇죠, 약간 좀. 그때 제가 윙크를 못했어요. 왜 못했죠? 그냥 윙크를 할 줄 몰랐어요. 아, 근육하는 게 발달이 덜 됐군요. 네. 그렇지만 제가 윙크를 엄청 연습했죠. 혼자 거울 앞에서 엔젤 뒤로는 제가 윙크를 하지 않아도 윙크가 나와요. 진짜. 양쪽 다 할 수 있어. 이렇게. 오. 윙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없는데 방금도 저 카메라 리허설 할 때 갑자기 윙크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걸 다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. 그럼 인기가 할 때 한번 다시 도전하는 걸로. 네, 끝없는 갈증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. 형은 윙크 못해? 나는 한쪽밖에 안 돼. 이쪽밖에 안 돼. 근데 난 안쪽이 오른쪽. 근데 그게 근육, 얼굴에 근육을 잘 쓰면은 잘 된대. 너가 근육을 잘 쓰면?